마라나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20일까지 사순절 특별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우리가 금식하고 드리는 헌금을 우리가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이미 탈북한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원의 주일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기도는 얼핏 보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다소 이기적이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본격적으로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실례는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예를 든다면 하나는 아브라함의 기도고 하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끈질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기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성에서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기도가 롯의 가정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의 중보 기도는 출애굽기 32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산에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금송아지를 우상을 숭배하고 난장판을 벌이는 그 장면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포기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한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 이후 33장 34장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민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오늘의 예배당과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에 짐승을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태워 번제로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중에 제사장을 성경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이 모든 제사를 주관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매일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특별히 한 번 7월 10일 이날을 대속죄일로 정하였는데 이날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먼저 짐승의 제물을 드리고 짐승의 피를 흘려 속죄의 제사를 올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으로 정말 존귀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함과 시험과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곧장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쓰여집니다.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A great high
high priest라고 하는 말.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적인 역할이기는 하지만 그도 연약하고 그도 허물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가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바로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한 번의 기도, 몇 번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되는 기도, 반복하는 기도, 영원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 여러분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비옵, 예수님이 비옵나니 기도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성경 헬라 원어에 보면 에로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로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지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이 가능해진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단단히 작심하고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가 화가 나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심판받아야 되는 마귀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날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 밥으로 삼을 존재가 있는가를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을 휘저어다니면서 택한 자로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오늘까지 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누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지금도 간구하신다. 여러분, 찬송가 216장 2절 찬송은 우리가 영원히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216장 2절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지금도 찬송과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을 믿는 것은 내 자신의 신실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그 사랑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중심에 우뚝 서서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삶의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신 선대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목회를 하는 이 상황과 여러분 우리 선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선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던 그 당시 한국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36년 동안 일제 치하를 지나야 했고 6.25 동란을 겪어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말할 수 없는 가난과 고난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배 목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그들의 중보하며 기도했던 기도와 헌신이 오늘 그 자녀 손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물론 목사님들 개개인의 탁월한 능력과 그들의 헌신적인 삶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선배 부모님 세대의 눈물과 기도, 그들의 정성어린 헌신이 오늘 자녀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참 이 말씀 자체는요, 희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흐르는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낭비잖아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헛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그냥 물 위에 던지는 떡처럼, 그냥 다 흘러보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가능하게 했고, 오늘 이 땅 위에 교회가 가능하게 된 것,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아까 9절의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뭐라고 판단했는지 아십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배우지 못한 무식한 것들, 저 쓰레기 같은 것들, 예수 믿는 제자들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나친 말일 수도 있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두고 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우리들 중에, 우리가 부름받아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식 많은 자가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세상에 영향력이 큰 자도 많지 않다. 많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소수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게 하신 까닭은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음 생활할 때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찮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각은 어땠는가 하면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 8절에 나오는 단어 세 가지,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받고, 알고, 믿었다.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이 형편없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들이 다, 참 예수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자신들의 과거에 예수님 부름받기 전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베드로가 천만에 그럴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다 흩어져서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버렸던 배를 다시 꺼내고 그물 다시 꺼내서 고기 잡는 삶의 과거로 돌아갈 것이야.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살아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꺼내고 그물을 꺼내서 다시 고기 잡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새벽을 맞이할 때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야 고기 좀 잡았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다가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이 눈이 번쩍 열립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제자들이 그 아침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나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 있니? 너들 진짜 내 제자 맞아? 앞으로 잘할 거야?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건 눈물 흘린 주님의 질문입니다. 앞으로 잘할 거야? 아니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고 제자의 자리에 그들을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배반한 건 모릅니까? 죄 가운데 넘어진 것을 주님이 모르십니까? 앞으로 또 넘어질 우리를 모르는 것입니까?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너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알았어. 네가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었어. 내가 너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미 영광을 받았노라. 앞으로 너들이 잘하면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너 아닙니다. 이미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광을 받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을 돌려주십시오.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십시오. 아버지 밑에 사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내줘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가 야 나가면 안 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가는 그냥 내버려 나가라고 보내줍니다. 세상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나가서 죽을 고생하면서 다시 고생할 것 뻔하게 알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보내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죠? 아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너 나가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한번 세상 구경해봐. 그게 어떤 것인지 너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여러분, 이 증거가 뭔지 아시죠?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날마다 문 집 밖에 나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이게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반하며 정말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살아왔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세워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종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에 있는 기도문 우리 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중보 기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